지문사 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입니다. 여기 이제 계곡 물놀이하고 여기 용축이 아래로 물이 엄청나게 흐르네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주차장도 있고 여기 공중한장실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쌍용계곡은 지금 앞에 흐르는 이 계곡들이 쌍용계곡입니다. 쌍용계곡이고 심은 폭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심은사 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심은사로 올라가는 길에 조금 있으니까 바로 앞에 여기 엄청나게 큰 물놀이 계곡이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놀이하기 정말 좋죠. 저 위에 폭포도 있고요. 야, 끝내주는 데입니다. 여기 저 위에 폭포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많고요. 여기 엄청나게 멋있어. 이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심은사 방향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은사 가는 길은 이렇게 작은 돌과 큰 바위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이거. 좀 더 올라오니까 여기 또 수영할 수 있는 계곡이 나오네. 끝내줍니다, 여기. 이렇게 멋진 계곡이 있어. 여기 암벽이 있고 여기에 물 흘러내려서 바위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멋있어요. 있는 바위들, 나무들이 있고 건너가야겠어요. 거의 바위를 타야 됩니다. 계곡의 바닥에 이렇게 전부 섬처럼 돌이 있어. 여기 계곡이에요.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엄청나네요. 정말 좋습니다. 저기 물 내려오는 거 봐요. 또 내려가겠어. 물 못 들어가겠어, 이게. 저기 봐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여기는 바위가 너무 많네. 전부 바위네. 전부 바위. 위쪽으로 오니까 모래가 여기 있어. 모래가 있고, 요렇게 해서 또 계곡하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바위 위로 이렇게. 야, 여기 대한민국 맞아요? 거기서 이제 조금만 오니까 양갈래로 나눠집니다. 왼쪽으로 곧장 올라가면은 심은사.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쌍용폭포. 심은사에서 내려오는 계곡이고요. 저쪽은 쌍용폭포가 있는 데서 내려오는 계곡이 여기서 만나서 이제 쌍용계곡을 이루면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물의 수량 뿐만 아니라 바위들의 모습을 보세요. 건너편에도 그리고 제 코앞에 여기도, 여기 심은사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도 장난이 아닙니다. 심은사 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내려옵니다. 수량이 좋네요. 지금부터 심은사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폭포를 봤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산행을 하고 내려오시는 분들 많네. 심은사 오르는 길도 여기 아마 물이 많이 흘렀었나 봐요. 터키 없어지고 자갈이네. 자갈. 이 길은 심은사로 오르는 길이고 오른쪽에 계곡이 있는데 계곡의 물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오르는 길은 보시는 것처럼 자그마한 잔자갈이 바닥에 착 걸려 있네요. 한참을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양갈래가 나옵니다. 심은사 이제 0.5km 돼 있고 도장산 올라가는 길하고 이쪽하고 여기 계곡을 지나서 이쪽으로 심은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심은 폭포가 있다고 그랬는데 안 보이네요. 여기 이제 심은사 가기 전에 여기서 500m라고 그랬는데 폭포가 안 나오네요. 여기 맑은 물이 있네.
아, 정말 깨끗하다. 등산을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또 다른 계곡이 나오네요. 저쪽에도 계곡이 있었는데 여기도 또 다른 계곡이 나와. 아, 왜 이 첩주 산층에 사찰을 지어놨을까요?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진검 계곡에 중간에 계곡 타라 쭉 하고 내려오면 이런 계곡들이 나옵니다. 거의 뭐 무릉도원이에요. 여기 또 소가 넓은 게 나와요. 아, 물보라가 너무 쳐가지고 카메라에 다 담았어요. 있어요. 폭포 같아요. 아, 산의 숲속에 이렇게 폭포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심은 폭포인 것 같아요. 보이질 않았어요. 보이질 않았어. 모르는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와, 장난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심은 폭포입니다. 심은 폭포. 오우, 이렇게 볼 수 있을 줄이야. 아, 이것이 심은 폭포입니다. 야, 엄청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있습니다. 주변의 바위를 보세요.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폭포수가 아래 뜨는데 저기는 시커매요. 물이 용서 같아요. 차요, 차. 요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아, 위가 더 잘 보이죠, 여기가. 한 20m는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 폭포 물이 너무 차요, 너무 차. 폭포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가장 깊은 데가 바로 여기. 쭉 안으로 있을 거예요. 폭포 가운데 있어요, 제가. 어, 차요, 차. 저 보이죠? 저기 엄청난 계곡에 폭포수가 이렇게 해서 저 아래까지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 숨겨진 계곡이에요. 심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당산의 심원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주문이 있네요. 나무로 되어 있어요. 오래된 나무들이 보이고 그리고 한참을 들어가나 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여기도 개가 있네요. 여기가 심은사입니다.